대통령실을 진입 시도한 대진연 회원 16명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젊은 청년 정치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강사빈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네, 아이고, 젊은이인데, 우리 강사빈 부대변인도 젊지만, 이거 젊은, 이거 뭐 진짜 대학생이야? 뭐야, 이거 대통령실을 쳐들어가려고 하다가 구속영장 청구됐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고, 네. 이게 저희는 좀더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종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저도 이제 대학교 생활을 했을 때, 네. 뭐 지금도 현직 대학생이지만, 네. 실제로 그 대학생들끼리 쓰는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교 활동들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모집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막 대학 들어온 내지는 뭐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들어오면 친구를 사귈 때 그런 모임들을 활용하곤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대진연이나 이런 조직들, 이 진보 대학생 조직이라고 볼수 있는 이런 굉장히 과격한 조직들이죠. 얘네들이 막 글쓰기 모임, 뭐 카메라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 퇴진 활동을 벌이는 식으로 애들을 많이 꼬셔가요. 그러면 갓 대학, 그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갓 대학에 들어온 20살 너무 신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똥인지 네. 된장인지 모르지 뭐. 그럼 막그 독서 모임 같은 거 갔는데 알고 보니까 대진연이었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윤석열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없애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대진연 이 조직 자체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 이게 저조차도 몇 번씩 들어가면 매번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대진연이라고 하고 애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무슨 뭐 독서 모임, 토론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모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추정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막 독서 모임이 있어요. 근데 활동 내용들 잘 살펴보면 활동 내용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막 이렇게 써 있어요. 활동 내용에.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대진연 점조직이구나 하고 추정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보여진 양상,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교는 대구의 중심에 있는 경북대학교 예, 아닙니까? 경북대학교죠. 정말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조직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걸 보면 과연 학생들이 많이 있는 수도권 조직이나 아니면 다른 곳들은 어떨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저희 네. 16명도 저는 몇 명은 속아서 막 그런 식으로 꿰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심지어 대진연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주변 분들이 네. 대진연은 무조건 고소하니까 조심해라 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정도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다.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집단이구나. 예, 뭐 그렇게 저한테 몇 분이 또 어제 이제 몇몇 기자님들이 대진연된 관련된 메시지를 제가 안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청년들을 꼬여서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치우쳐진 정치 활동에 활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는 실제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굉장히 겁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저기 박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한테도 선거 방해, 옛날 국회의원 후보 뛰실 때도 선거 방해하고, 뭐 굉장히 악의적으로 선거에 때만 되면 끼어들어가지고 그 보수 정당의 선거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또이 청년들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아니, 근데 심상치 않은 게 기습 시위만 한 정도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하면서 기습 시위만 한게 아니라 대통령실을 진입하려고 그랬어요. 어유, 이런 행동을 대학생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순수한 대학생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하나? 아니, 순수한 대학생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조직들을 말할 때 과격한 시위 집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대학생을 떼고 있지만 검문소를 넘어서 들어가요. 검문소를.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학생들이 그렇게 과격한 활동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라는 명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쫓겨나거나 그러면 대통령과 대화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대학생을 이용하는 거죠. 네.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대학생이라고 하면 학부생을 사실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학부 재학생이 몇 명이 될지는 진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하. 단순히 대학원에 학적 걸어놓고 내가 대학생이다. 어. 네, 그뭐 내가 진보 성향을 가진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기에는 함부로 국가 원수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보고 있는 곳에 그렇게 불법으로 무단 침입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게 아니고 대학생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었다면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재발 방지책을 마련을 해야겠죠. 어, 그러네요. 이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이라고 이제 대진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행동을 했대는데 진짜 가짜 대학생이 있을 수도 있네요. 아니, 뭐, 그럼 그거는 조사를 조사해봐야 알지만, 해봐야겠지만, 조사하면 여기서도 제가 알지만, 어.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대진년에 한번 타깃이 되고 나면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까 말했던 뭐 낙선운동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 역시도 지금 선거에서 후보로 뛰고 있다 보니까, 아, 어디나, 강사빈 씨는 지금 어디로 나가는 거죠? 뭐 지난번 저기 인터뷰 대담에서 네, 말씀드렸던 그래도 것처럼 못 대구,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 네, 대구 중구 남구에서 지금 예비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예, 대구 열심히. 중구 남구에 뛰고 있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진년 조직이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대구에도 있습니다. 아, 근데 오히려 대구에도, 이게 대구에 있는 조직이 굉장히 강성 조직들이에요. 아, 그 보수 성 텃밭에서도 그렇게 진보, 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선거 방해를 이렇게 조금 조직적으로 시작한다면 제가 그걸 막아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금 박사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검문소를 뛰어넘어가지고 대통령실에 무단 침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저희 저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청년 후보를 상대로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확실한 건 예.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을 예. 나쁜 이미지로 소모시키면서 자신의 치우쳐진 정치관 하나만을 보고 이 이미지를 망치는 행동, 불법 행위를 일삼는 모습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고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기회에 정말 확실하게 벌을 줘야 된다. 예, 이저 대진년에 대해서 잘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 진짜 맞습니다. 여기 가입된 그 동아리면 동아리 학생들이 진짜 순수한 대학생인지, 그다음에 어떤 조직이 뒤에서 뭔가 이렇게 조종을 하는지까지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우리 뭐 손자 아니면 저기 아들, 딸, 대학 갓 들어간 대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네. 막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모집하는 좀 수상한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임들은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꼭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아니, 간단한 게 아니라, 저 검문소를, 대통령실이니까 검문소가 엄격하게 경호하잖아요. 거기를 뛰어넘고, 제 100일 경비단과 군사경찰 등에 의해서 이제 저지가 됐는데, 농성 벌이다가 뛰어 들어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야, 맞습니다. 이게,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자. 우리 강사빈 대변인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대구도 갔다면서 우리 강사빈 대변인이 지금 경북대 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 지역구가 중구 남구인데, 중구랑군대. 뭐, 그제, 네. 우리 중구의 자랑이죠. 동성로에 와가지고, 뭐, 길거리 당원 모집 행사도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 제가 이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저도 이제 선거운동차 나가 있기도 했었는데, 예. 대구에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준석에 대해서. 그게 다른 부분의 문제보다도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보이고 있는 마이너스 정치의 모습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여당이 되니까 본인이 야당이 되겠다고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쓰는 말 중에서 억까라는 말이 있어요. 예, 엇가요? 억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뭡니까? 억지로 까내린다. 아, 준석이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익 하나만을 바라보고 네. 상대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까내리는 걸 보고 저희 청년들이 장난식으로 억까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까지 쭉 일관성 있게 보여왔었죠. 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피로감을 느꼈고, 특히 예. 우리 당의 최대 주주 지역이라고 본다면 대구 경북 TK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TK 지역 국민들은 더더욱 심하게 그 피로감을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 즉 우리 TK 지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TK에서 만들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향해서 그냥 날만 세우고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피로감을 넘어서는 모습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준석 전 대표를 옛날부터 조금 지적을 많이 해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청년 정치가 불가능해지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보이는 이렇게 통통 튀는 모습, 한없이 가벼운 모습, 조롱과 비하로 일관하는 모습 때문에 다른 청년 정치인들의 길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럼 다른 청년 정치인들이 등장했다. 뭐 저도 청년이니까 저 같은 청년 정치인이 나왔다고 해도 쟤 이준석처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또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 청년 정치의 이미지 자체가 너무 나빠져 버렸으니까 그냥 청년 정치인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혐오를 조장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개탄스러운 거죠. 아니 근데 그 저 뭐 이준석 신당이 뭐 온라인으로 모집했는데 뭐 3만 명이 넘었다, 4만 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그거 뭐 위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뭐 저희가 지금 당장 판단해가지고 뭐 그게 허위다 아니면 사실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바이럴 마케팅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 고객들을 혼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취지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옛날에 박사님 기억하시겠지만 그 장제원 의원 버스 92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는 온라인에서 관광버스를 92대 모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구 엑스코로 토크 콘서트를 내려왔는데 그때 참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온라인에서 모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체가 있는 사람들일까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 당원의 실체가 그리고 온라인 당원 모집에 예를 들어 그 엄격히 그게 말하자면 신원이 파악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으로 막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혼자서 뭐 몇 사람 역할 지난번에 그 이준석이가 뭐 했잖아요. 예. 그거 할 때 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로 등록해도 되고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등록해도 되고 이런 게 나왔는데 이 온라인 당원도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열랑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막 열랑망 모집하겠다라고 그 구글폼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글폼. 저도 이제 구글폼을 많이 사용해보지만 구글폼이라는 건 사실 뭐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정당 가입할 때는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국인 확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확인해야 되고 뭐 거주지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확인까지 거치고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근데 구글폼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작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연락망을 구글폼으로 모았을 때에도 이게 과연 실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저는 뭐 그런 시스템적인 차원보다도 지금껏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갈을 많이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뭐 당원을 몇 명 모았다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모아진 당원들을 보여주거나 뭐 당원 명부를 보여주는 게 아닌 이상은 그게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실체가 이거 확실하지 않죠. 지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즉 이준석이 대구에서 어떤 뭡니까? 대구 민심은 어때요? 이준석이가 길거리 당원 모집하고 이럴 때 대구에서 뭐 확실히 청년층들이 조금 이렇게 호응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런 호응에 과연 득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제가 좀 가지는 게요. 그냥 단순히 TV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TV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왔으니까 연예인 보듯 하는 걸 경향이 전 좀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우리의 지도자로서 그래도 이준석이가 대구 동성로 가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은 많이 이준석한테 사인 요청하고 사진 찍자고 그러는 이런 모습이 보였나요? 일단 저희 지역구 동성로는 저희가 나가봤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도 사진도 찍어서 가지고 왔었는데 평상시에 동성로 모이는 저기 인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확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저희는 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대구에서는 그렇게 큰 인기를 못 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저는 실제로 뭐 지금 대구 내려와서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하겠다 하고 언급은 많이 하지만 그게 실체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만, 그러니까 우리 정당의 최대 주주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흔들겠다라는 목적만 가지고 움직인다고 느껴지지, 실제로 이 사람이 대구에서 뭔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 라고 느껴지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아, 그 말은 이제 대구에 어디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냥 예. 대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저 비례대표로 어떻게 한번 저 뭐 이렇게 지가 노리는 거다. 아,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저기 처음 출마하기 전에 네. 아니 이준석 전 대표 저기 본적지도 우리 중구 달성동으로 돼 있는데 네. 중남구 나와서 시원하게 저랑 한번 붙어 보시라. 네.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뭐 이렇게 입장문도 내고 차라리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그런 식으로 피로감만 부추기고 대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대구에 나와서 저랑 한번 붙어보자. 진짜 청년을 가려보자.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정도로 저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또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진짜 대구에 출마를 하고 대구에 뭔가 신경을 쓰고 대구에 정치적인 이점을 가져다 줄 생각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대구를 이용해서 찾아갈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 비례대표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국민의힘과 어떤 협상 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됐든. 예. 알겠습니다. 아, 이준석은 뭐 이렇게 신당이 저 어떻게 성공 어느 정도의 성공 거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도 안 될 것 같습니까? 또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남겨주고 끝날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아, 한석은 얻을까요? 아니면 한석도 못 얻을까요? 뭐 이준석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한 2석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2석. 어, 2석이면 이거 큰일인데 이거 이준석이 이런 땡깡 부리는 애가 이렇게 꼼수로 자기가 금배지를 달면요 제2의 이준석, 제3의 이준석이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2석도 안 되는데 이거.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청년 중에 믿을 만한 청년들이 있다는 걸 더 보여드리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석 안 됩니다. 이거 저 이거 그러면은요 다 땡깡 부리고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억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신당 만들어가지고 2석 안돼 이런 거예요 절대 이거 2석 안 되죠. 예,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제 그 지금 우리 강사빈 부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효과가 별로 없어도 어차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기가 금배지 달 수 없으니까 노원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구에 지역구 나가서 되겠습니까? 노원도 안 되는데. 예? 그럼 대구는 이제 국힘당이 꽉 잡고 있는 데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신당으로 나가고 되겠어요? 노원구에 국힘당이 전략공천 해줘도 세 번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지역구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대표 뭐 거기 연동형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나 한 명 더나 2석 살아남기 요걸로 허우나도 꼬시고 이러지 않았나 보는데. 이게 통용되면 이거 큰일이죠. 통용되면 큰일입니다. 안 될 걸로 저는 보이는데 이건 우려도 또 있군요. 네, 마치겠습니다.